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소송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총회 재판국이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헌법이 무력화되고 총회와 노회의 권위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한국교회에 부끄럽지 않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일명 무지개 퍼포먼스로 논란을 일으킨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교 징계위는 5명의 학생 중 1명에게 정학 6개월을, 3명에겐 근신 사회봉사, 나머지 1명에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과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교인이었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문대식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오는 5일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 콘서트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엔 구세군 영등포교회 브라스밴드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